저희들은 11번째로 유니스코 해외 공사를 다녀온 그 단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중 겉에 드러나는 모습들, 표정들, 그건 역시 저희들을 마음을 이렇게 신선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온 마음입니다. 이들이 군유스코를 만나기 전에 또 해외공사를 가기 전에 이들의 마음에는 많은 상처와 분노와 또 여러가지 절망으로 그들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. 하지만 1년간 이들이 해외로 나가서 마음을 나누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랑을 담아왔습니다. 이들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. 우리가 오늘 이 단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행복을 마음에 담아가고 또 이 단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바뀌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역시 마음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.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또 IYF를 믿고 또 군유스코를 믿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학생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